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렇게 겨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터다 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 부탁인지요. 네, 조민님의 장소영 씨였습니다.